오늘의 첫, 예, 보식 하는 거, 예, 죽 끓였습니다.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, 스님? 알맞게 주세요. 드시고 더 드세요. 네. 살아있는 그 이제 몸에 죽어 있는 몸을 이제 완전히 정화한 몸을 이제 완전히 깨우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이 보식이라는 것은 보호하면서 살리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양을 이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드실 신 선생. 예. 또 힘들게 단식했는데. 예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예. 맛있네요. 그래요? 예. 예. 아주 신선한 약초가 들어가가지고요. 예. 약초 향기가 아주 진하네요. 그래요. 맛있게 드세요. 스님 가신다는데? 다음에 왜 우리 콩이 그 스님 집에 같이 놀러 갈까? 응? 왜? 네 친구 해갖고 좋았지, 스님 계시니까. 서글프나. 나도 스님하고 헤어지기 싫다. 왜? 뭐 니만 그런 줄 알아? 뭐 왜? 뭐 울컥 하냐? 스님 가신다는데? 없겠냐. 잘 지내고 있어. 스님 말씀 잘 듣고. 아이고, 헤어지지 못해서 어쩌고? 정이 들어서. 그래, 이제 스님 가신단다. 이제 가. 헤어지자, 에이, 공아. 어쩔 수 없다. 예, 그리고 공아, 예. 있어, 집 지켜, 니는. 딱 집에 있어. 공이가, 지가 아무리 그거 해도, 아무리 좋아도 쫓아가진 않더라고, 스님. 그거는 배웠더라고. 그지? 아이고, 비까지 온다, 스님 가는 날은. 아이고, 서글프다. 가까이 사는데 그래요, 괜히. 그래갖고 나를 좀 네, 그래. 오늘은 YTN에서 뭐 엉겅퀴차 만든다고 그래서 PD님이 오시거든요. 그래서 손님들 식사 오늘 좀 준비 좀 했습니다. 우리는 또 우리 유튜브에도 또 네, 제가 나중에 예. 요번 다큐가요 몇월 달에 나와요? 추석에 나가니까 추석날? 예 네. 8월 15일날 나간다고요? 그래요? 너무 늦죠? 아니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
어떻게 해서 이런 엉겅퀴를 이렇게 우리 스님께서 이걸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주변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요. 아이, 그분들이 또 이렇게 엉겅퀴를 찾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또 혼자서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차를 더 좀 1년 내내 먹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생굴로 우려 마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효소 만들어 먹다가 그 다음에 더 이제 차로 아주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 또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또 도와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차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자꾸 연구하게 됐어요. 볼만할래요. 욕심부려도 안 돼요, 이런 거는. 나중에 힘약한 우리 신선생이 이거 쓰세요. 아이고, 나는 이것만 할란다. 연약한 남자 부려먹으면 안 되는데. 안에서 이렇게 수련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하루 한 이틀 정도 말린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는 완전히 차가 다 됐어요. 고소한 향도 나고 다 된 상태입니다. 숙성과 그 다음에 건조 과정이 다 끝난 상태예요. 지금은 그러면은 차가 예 이렇게 됐습니다. 꽃도요 이렇게 돼요. 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같이 이제 차로 넣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잘 보관해서 두면 이제 다 완성된 거죠, 지금은. 네, 좋습니다. 네. 신선생님, 예. 오늘 YTN에서 그 촬영을 잘 하고 가셨는가요? 예. 그 뭐 드세요? 아, 여기 엉겅퀴 차인데요. 네. 이렇게 꽃잎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. 오늘 차 이제 거의 다 말랐는가? 예. 한번 봐봐요, 말랐는가. 예. 그 뭐예요, 그 차는? 아, 요거는 그 갈용인데요. 허황후 차에 넣으려고요.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, 황토방에서. 예.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오늘 그 한 엉겅퀴 차입니다. 예.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. 요즘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예. 신선생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? 아무래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있잖아요. 이제 과식이 돼가 그리고 너무 이제 질이 안 좋으리지 않습니까? 이렇게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오염된 불량식품을 많이 먹음으로 많이 남았어요. 아마 질병에 시달리는데 결국은 우리 몸에 그 쓰레기가 많은데요. 이거는 뭐 소식과 생채식과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정화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단식을 해야지만요.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요.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. 좋네요. 근데 YTN에서 이번에 촬영해 간 거 예. 그거 언제 방송한다 하던가요? 올 그 추석 때에
방송하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요. 예. 신 선생님도 불 때고 또 준비한다고 애쓰셨는데 예. 오늘 또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. 예. 감사합니다.